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이거 보랏살이에요. 제가 키우고 있는 보랏살인데 이제 꽃은 끝까지 다 봤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치기 하려고 보니까 제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 님들은 어떻게 보랏살이 가지치기 하셨나요? 그래서 저도 귀한 이 보랏살이 정보를 가지치기 정보를 찾다가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고님들도 아직 보랏살이 가지치기 안 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저희 보랏살이 산들야생화 사장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길게 늘어뜨리면서 꽃좀 많이 보겠다고. 근데 키우다 보니까 얘를 어느 정도 가지는 쳐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다 우후죽순 다 제가 치기는 했어요. 중간중간 얘가 마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르긴 했는데 그래도 막 정신이 없죠.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참 용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장님 가위가 안 드는데? 가위가 너무 안 드는데요? 아이 진짜 아이 가위가 너무 안 들어서. 그건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가위를 안 그러면 사드려야 되는 거야? 정말. 그래서 이제 보랏살이 이제 미용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거 자르는 것도 삽목 잘 된다고 하던데요? 예. 이거 잘될 거예요. 근데 사장님 이거 삽목 하실래요? 아, 나는 얘는 월동 못 해요. 실내에, 예, 그러니까요. 실내에서 커야 되니까. 맞아요. 사장님이 여기서 월동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월동 되는 아이들만 이렇게 키우시는데. 이게 자를 때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어떤 면, 어떻게 잘라야 돼요? 아, 사장님 무조건, 사장님은 아니까 그냥 막 잘라내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설명을 좀 해줘야. 그냥 잘라요? 그냥 막 자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 방법을 알려줘요. 왜 사장님만 알려고 그래? 나도 알려주라니까. 그럼 맨날 자를 때마다 이렇게 들고 와야 돼요? 응? 나야 그렇게 해주겠지.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거 자르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지? 뭘 위주로 잘라야 되지? 궁금할 텐데. 근데 너무 기니까 네. 지금 일단 짧게 이제 전지를 해주는 거죠. 해주는데 네. 잎사귀가 이제 나오는 어느 정도 이제 두 마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아, 두 마디 두 마디 정도요? 정도 남겨놓고 잘라면 좋아요. 예. 두 마디 정도. 근데 이렇게 자르고 또 새순이 나와서 또 가을에도 잘라주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거 한 번만 한 잘라요? 번만 잘라주면 돼요. 진짜 이거 지금 제가 3년 차예요. 이거 키운 거. 근데 키우다 보니까 잎이 막, 잎이 그래도 좀 건강해졌다. 잎이 지니, 아니, 꽃이 지니까 좀 그런가? 봐요. 놀이끼리 하고 저 영양 부족이 왜 그래요? 걸음도 좀 줘야 돼요. 걸음도 좀 주고. 걸음을 너무 안 줬어요. 아니, 저기 뭐지? 준다고 줬는데 좀 부족했나 봐요. 화분 안 작아요, 사장님? 안 찍어요. 안 작아요? 저는 분갈이도 해야 되나 했더니 아직 분갈이 안 해. 물이 잘 내려가면 안 해도 예, 된다고? 해도 돼. 걸음만 좀 걸음만 주고. 붙여놓으면 돼. 진짜 집도 저기 공간도 적은데 무슨 욕심에 얘를 다 이렇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올해 꽃이 이렇게 가지가 많으니까 꽃도 풍성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가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영양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영양이 많이 부족했어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줘요, 영양을? 어떻게, 언제쯤 줘야 돼요? 분갈에 두번 주죠. 봄, 가을에? 이제 꽃 지고 나서는 걸음 줘야 돼요. 고생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진짜 되게 많이 잘라낸다. 저도 삽목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많이들 삽목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야 진짜 가지도 엄청 많다. 꽃이 진짜 보라살이 싸리 중에서 저는 보라살이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노지에서 월동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워. 그렇지. 와, 어우 조금 깔끔해졌다. 세상에 한없이 자르네. 얘네들이 막 줄기가 너무 막 자라다 보니까 아주 장난이 아니었어. 그것도 가위 안 들어요? 어메이 가위 하나 사드려야 되려나 봐. 사장님. 야. 저는 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냥 여기 그냥 여기서 그냥 바싹 자르려고 그랬어요. 너무 막 정신이 없어서. 아이, 그래도 살짝은 이게 늘어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살짝은 늘어뜨려야 돼요. 아주 꽃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늦게 엄청 많이 달리긴 했는데 꽃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알이 다른 님들 보면 꽃이 굉장히 탐스럽게 아주 크던데 우리 거는 꽃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와, 이제 수영이 나름 그래도 좀 나오네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들고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자르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여기도 있어요. 지금 여기도 얘도 말랐나 봐요. 얘 키우다 보니까 끝에가 막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얘를 조금 저면 간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 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얘 물 주는 걸 잊어버릴까봐 아까 그 받침 있었죠. 그 네. 거기다 물을 항상 이렇게 조금 채워놔요. 되게 뭔가 안 이쁜 것 같은데 꾹 잘라버려요. 아, 이거 진짜 과감하게 잘라요. 네. 그래야 모양이 나오고. 네. 아까워 하시지 말고 그냥 막 잘라요. 언니 바람 엄청 뜬다. 좀 뽀다구가 나나요? 아유, 우리 보랏살이 좀 오늘은 좀 개운하겠다. 아주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입안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시원해 보여요. 이것도 그냥 놔둔 거예요? 예. 유박 위로를 주시네. 지금 보라살이 바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처음하고 많이 달라졌죠? 확실히 깔끔해졌어요. 저 생각 같아서는 아직 그냥 확 잘라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대요. 조금은 이 아이의 특성상 약간 늘어지는 그게 이 보라살이의 멋이니까 조금은 남겨놓고 지금 이렇게 잘랐습니다. 저런 데 다 잘라줘요. 어디? 이런 거. 아, 그런 거 내가 잘라도 되겠다. 아이씨. 작년에는 그래도 꽃볼이 꽤 컸는데, 얘도 끝 마른 거 아니에요, 사장님? 이거? 말랐다. 꽃볼이 굉장히 컸는데 올해는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달리기는 엄청 많이 달렸는데 꽃볼이 작아서 조금 그래도 그걸 끝까지 봤답니다. 보라살이 이렇게 가지치기 한번 해봤어요. 이야, 얘 보세요. 이만큼 나왔어요. 이야, 세상에. 우와,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나왔네. 다 버린대요. 한몫 안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야생화 전문가이신 우리 산들 야생화 사장님께 제가 이거 가지치기를 배우면서 사장님이 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우리 보라살이 짠, 이렇게 잘생겼어요. 우리 보라살이 나무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아주 그냥 제가 머리를 안 잘라줘가지고 여태 그랬었는데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라썰이 가지치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지금 이제 꽃 지고 난 다음에 가지치기 하고 지금 이제 영양분을 줬습니다. 봄 가을에 이렇게 거름을 준다고 합니다. 거름을 주면 아주 건강하게 예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진짜 저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물을 말리면 야생아들은 여기 특히 요런 아이들은 이 줄기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자기가 품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정말 물 말리면 큰일 나요. 저도 아침마다 준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잊어버릴까봐 저는 밑에다가 물받이를 항상 해놓고 물이 항상 그 그릇에 담겨 있게 받침에 물이 항상 있게 그렇게 해서 요 아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보라쌀이 가지치기 이렇게 해봤습니다. 고님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라쌀이 이렇게 키우면서 또 가지치기 하는 모습 보시면서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 이렇게 해봤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